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살다 보면 정말 주작 같은 일들이 뉴스에 나오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현실이 영화보다 더 영화 같다고 느낄 때가 요즘 더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이번엔 제발 주작이길 바랬었던 이야기들을 두 번째로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무인매장 쉬테러 사건입니다. 작년 여름엔 정말 해괴한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무인매장의 바닥이 흥건해서 CCTV를 보니 한 여성이 오줌을 싸고 그냥 도망간 거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지금까지 확인된 슈티녀들만 총 7명인데 성인 여성 3명에 초딩 3명, 고딩 1명이라고 하는데요. 싸고 간 사람들 전부 여자들이라며 여자들이 어떻게 싸고 가? 하고 안 믿는데 바코드 찍으면서 서서 싸고 결제하고 나갔다며 처음 싸고 간 손님은 옆에 계산하는 손님 있었는데도 쌌다고 합니다. 지구대에 물어보니 소변 싸고 가서 손해본 증거가 있으면 영업방해죄로 신고 가능한데 그게 아니면 경범죄 정도로 신고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도 하는데요. 심지어 2022년에는 무인 인형 뽑기방에서 젊은 여성이 똥 을 싸고 도망가는 사건도 벌어졌는데 사장님은 50만원을 들여 청소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햇반 투척 사건입니다. 러브라이브는 많은 오타쿠들을 만들어냈고 그 팬심 또한 대단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2015년 러브라이브가 우리나라에 개봉한 적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며 관람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열린 콜장판 상영관에서 코이즈미 하나요 라는 캐릭터가 흰쌀밥이 먹고 싶다고 하는 장면이 나오자 스크린을 향해 햇반을 던진 관객이 나오는데요. 콜장판은 일반 상영과는 달리 영화관에서 노래를 따라 부르는 싱어롱 상영이라고 합니다. 관객들은 그를 향해 야유를 보냈고 바로 관계자에 의해 끌려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까 하나요 씬에서 밥 던진 갤러입니다 라며 러브라이브 갤러리에 사과문을 썼는데 공지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서 무리를 일으킨 점 정말 죄송하다며 너무 텐션이 올라가서 본인도 모르게 취한 행동이었다는 변명을 합니다. 헬로호시까지 못 봤지만 즐거웠다며 찐 오타쿠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오타쿠들의 기행을 목격했던 목격담들은 은근 많은데요. 러브라이브 극장판 상영 때 극장에 이렇게 응원봉과 인형으로 제단을 만든 분도 있었는데 거기에 이런 식으로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엔 하이퍼볼릭이란 분이 미치겠다며 여기 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라며 2, 3분만 했다고 넘어갈 게 아니라 잠깐이라도 한 게 문제 아닌가요? 라는 훈계를 했는데 그 하이퍼볼릭은 6회차 때 후기라며 사진을 올립니다. 역시 똑같이 극장 안에서 제단을 만들어 놓고는 그 옆에 누워있는 사람의 목격담을 사진과 함께 올렸는데요. 그 하이퍼볼릭은 그 제단을 앞에 두고 절을 했다고 하네요. 이런 오타쿠들의 기행은 너의 이름은 시절에도 굉장히 많이 목격되었는데 노원 롯데시네마 팬 떨구는 신에서 띠용 하는 거 한 번만 더 걸리면 뒤진다며 그냥 띠용도 아니고 띠우용 하는 소리를 냈다는 분도 있었고 신카이 마코토 감독 무대 인사 때는 자기 뽑아달라고 소리 지른 핑크 파자마 빌런이 있었는데 통역사 뻔히 있는데 일본어로 질문해도 되냐고 물어보고 그렇게 일본어로 질문했지만 일본어를 못해서 아무도 못 알아듣자 다시 한국어로 재질문을 하더니 애니메 감독이 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중간에 노래를 따라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3-4명 중 한 명이 뒤돌아서더니 갑자기 팔을 위아래로 파닥파닥 거리길래 뭔 짓인가 하고 봤더니 갑자기 개가 소리치면서 뒷사람들에게 함께 재창해달라고 했다는데요. 순간 감정이입이고 뭐고 저런 놈들 생쇼하는 거 보려고 휴가 내고 영화관 왔나 싶었다며 다시는 애니 보러 영화관 안 간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교도관 결혼 파토 이야기입니다. 2017년 네이트판에 올라왔던 글인데요. 글쓴이의 언니는 졸업하자마자 교직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전부터 대학교 선배와 잘 사귀고 있었는데 언니가 28살 되던 해에 결혼도 약속했다고 하는데요. 언니는 직업도 괜찮고 얼굴도 준수하고 성격도 모난 데가 없어서 남자 쪽 집안에서는 반대가 없었지만 여자 쪽 부모님은 극심한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남자 쪽 직원이 교도관이라는 이유 하나였다고 하는데요. 엄연히 공무원이고 그렇게 위험한 직업은 아니지만 어쨌든 옛날 간수 이미지 때문에 부모님은 결사 반대를 하였고 결국 결혼은
엎어지고 언니 커플은 결별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9년의 시간이 흐른 동안 언니는 일절 남자를 사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 남자를 못 잊은 것도 아니고 일부러 부모님께 시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에 드는 남자가 없다는데, 생각해보니 결혼 엎어지고 2-3년쯤 됐을 때 그 남자가 딴 여자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언니가 정말 서럽게 울었던 기억은 있다고 합니다. 결국 부모님은 애 같아서는 언니가 남자 안 만나는 게 자기들 탓인 것 같다고 계속 시름시름 하신다는데요. 교도관이라는 직업을 천하게 보고 반대했던 저희 부모님이 많이 잘못한 걸까요? 언니는 이젠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한 걸까요? 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합니다. 당시에 그 부모님은 굉장히 많은 욕을 먹었고 굉장히 많은 커뮤니티에 퍼져나갔으며 결국 글쓴이는 겁이 나서 해당 글을 삭제해버립니다. 그리고 얼마 후 후기 아닌 후기도 올라옵니다. 작년부터 글쓴이가 결혼을 하기 전까지 언니와 같이 살았었는데 그러면서 언니와 많이 친해졌고 이런저런 대화들을 많이 하게 되었다는데요. 결혼 좌절된 후 언니가 남자를 아예 안 만났던 건 아니고 언니 주변 인맥 통해 소개팅도 받고 나름 썸을 탔던 남자들도 있었지만 전에 헤어진 그분만한 남자는 없었다고 합니다. 잠깐 만났던 사람들 중에 괜찮은 사람이 있긴 했지만 헤어진 그분처럼 좋은 사람은 없었다고 하는데요. 언니가 헤어진 그분을 비유할 때 이상순과 에릭남을 똑 닮은 남자라고 했다고 하네요. 6년 동안 한 번도 사소하게나마 자기 속상하게 한 적이 없었음은 물론 항상 본인의 영혼을 빛나게 해주었던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다는데요. 굳이 자기한테 만족스러운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결혼까지 하고 싶진 않다고 해서 결국 독신으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언니의 계속된 싱글 생활에 대해 아직까지도 후회를 하고 반성을 하면서 체념도 했다는데요. 언니가 직접 자기가 결혼 안 하는 이유가 부모님께 시위하는 게 아니라 앞에 이야기한 이유 때문이라고 말씀드렸고 더 이상 반론을 제기하진 못했다고 합니다. 글쓴이가 또래들한테 유전자 몰빵이라고 놀림당했을 정도로 언니는 대학교 때 대외 홍보 모델도 여러 번 했을 만큼 존예인데다 학벌도 좋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언니에겐 정말 내로라 하는 곳들에서 결혼 얘기가 들어오니 부모님이 과욕을 부린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언니는 그분이 결혼했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서럽게 울었던 이유로는 그렇게 우울한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었다고 하는데요. 다만 얼마 전 모처럼 언니 집에 놀러 갔을 때 유퀴즈에 교도관이 나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왔고 채널 돌리던 글쓴이에게 멈춰보라면서 끝까지 집중해서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냥 극렬히 반대해서 헤어진 게 아니라 부모님이 정말 그분에게 무식한 짓을 했다는데 완전히 모욕을 줬다고 합니다. 언니가 너무 미안해서 울면서 그분에게 이별을 구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언니의 선례 때문에 올해 초 이루어진 글쓴이의 결혼은 무척 순탄했고 부모님은 글쓴이에게 신랑 많이 사랑하냐고만 물어봤고 나이 외에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고 합니다. 거기엔 그 지인이 장문의 댓글을 남겼는데 글쓴이 부모님이 진짜 나쁜 짓 한 게 맞다며 상대 부모에게 다짜고짜 연락해서 옥 쫄 벌어지 자식이 우리 귀한 딸 넘보냐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그 남자는 언니한테 그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고 나중에 듣고 언니가 너무 미안해하니 어차피 우리는 헤어지고 그분들은 이때까지 너 키워주신 부모님인데 미워하지는 않길 바랐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헤어졌다는 이야기 듣고 누가 봐도 예쁘고 직업 좋은 여자들이 동시에 선배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했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짤들이 더 널리 퍼지자 지인들의 댓글들이 하나 둘씩 더 올라왔는데 경희대 졸업생인데 우리 선배들 이야기라는 이야기라며 진짜 여자 쪽 부모가 심하긴 했다는 글도 올라오고 지금 교도관을 아는 분도 글을 남겼는데 그냥 엄청 잘생겼고 마흔이 넘었는데도 고수삘이 난다고 하네요. 이제 여성분 나이도 마흔이 넘었을 텐데 행복한 삶 사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식을 본인의 소유물인 것처럼 행동하는 부모는 종종 보이는데요. 작년 6월 본가에 왔는데 제가 모은 베어브릭들을 다 갖다 버렸나봐요 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생긴 베어브릭들을 모아놨었는데 박스 패키지 풀어져 버린 것도 있고 모은 거의 반의 반도 안 남았다고 하는데요. 한정판들은 비닐 다 찢어져서 여기저기 서랍에 나뒹굴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 500만원 이상 써서 모았던 것들이고 재발매 절대 안 하는 한정판들이 많아서 지금 좋게 두 배는 더 받고 팔만한 물건 중에 3분의 1 정도가 날아갔다고 합니다.
심지어 본인 이름 붙여서 박스 몇 개 만들어서 이건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비싼 거라고 100번도 넘게 이야기했다는데요. 결국 부모님은 그거 다 얼마냐고 셈 해보라고 돈으로 물어주신다고 하셨다며 서류 써가면서 본인에게 빌려준 돈 빠르게 되갚으라며 이제 보고 살지 말자고 장문의 카톡을 남겼다고 합니다. 심지어 베어브릭 뿐만 아니라 과거에 본인 보물들과 남편이 준 프로포즈 편지까지 다 읽어버리곤 이런 것도 있더라. 아 그리고 너 예전에 흑역사들은 엄마가 잘 찢어서 버렸어 하는데 글쓴이는 뭐가 버려진지도 잘 모른다고 합니다. 이런 부모님 만나지 않은 것만 하여도 큰 복이 아닐까 싶네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